바닷가로 가는 건 좋은데 하 바닷가에 사람이 워낙 많을 것 같단 말이지. 그러게요. 사람 많으면 안 그래 더운데 더 더울 것 같은데. 아, 얘들아 그냥 돌아갈까? 그렇다는데 여보? 에이, 어쩔 수 없지. 우리 아이들의 여름 피서를 위해 가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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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이야 잠깐 멈춰. 왜 지금 흥이 달아올랐잖아. 뭔가 많아. 뭐지 저게? 어머 저게 뭐야? 저거 해파리 아니야? 왜 저렇게 많지? 거기 바닷가로 들어가지 마세요. 에? 에 무슨 일인가요? 현재 대한민국 바다인 해파리들에게 잠식당했습니다. 큰 것은 1m가 넘고 몸무게는 200kg이 넘을 정도로 엄청난 해파리들이 이 해변을 다 점령해버렸다고요. 아 해파리군요. 아 딱히 안 위험하겠네. 얘들아 니네 스폰지가 봤지? 왜 해파리 나랑 놀고 와? 야, 멈춰! 자식들을 죽음으로 매몰셈입니까? 저 해파리는 쏘임 사고가 많은 해파리라고요. 무려 저 해파리 독이 있단 말입니다. 절대 물 안에 들어가거나 만지시면 안 됩니다. 특히나 해파리의 다리 부분이라 불리는 이 촉수 부분은 절대로 만지시면 안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죠? 레알입니다. 상극이 아니라 바닷가에서 해파리를 보신다면 무조건 도망치세요. 당신 누구랑 얘기하는 거지? 이건 내가 만든 내 세상이야. 다음 대사 읽어. 아무튼 절대로 바닷가로 들어가지 마세요. 특히나 저 노모라 입기 해파리에게 관심조차 주지 마시고요. 감사합니다. 제가 잘 몰랐네요. 얘들아! 잘 들었지? 이제 집에 가자. 여기까지 와서 물도 못 들어간다고요? 개파리입니다! 이 더러운 해파리! 넌 안 되겠다! 잠깐! 해파리를 만지지 말라고 했잖아! 어? 어차피 딱 봐도 죽은 건데 위험하겠어요? 에이, 해파리는 죽어도 톡이나 촉수는 그대로 있다고! 에? 아, 아파봐야 뭐 얼마나 아프다고. 아프지도 않을걸.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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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저씨, 해파리한테 쏘였을 때 어떻게 해야 되죠? 아, 꼬마야! 일단 진정하고 저기 바닷물에 먼저 씻은 다음에 절대 수돗물로는 씻지 마렴. 바닷물로 먼저 씻은 다음에 가까운 병원으로 가야 된단다. 알레르기 반응이 있다면 더더욱 위험해지니 최대한 빨리 병원으로 갈 수 있도록 해. 진정하세요! 촉수에 쏘이면 안 된다고요! 놀러와! 인간 녀석들, 우리가 따뜻한 바다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이제 알겠지? 니네 한국 바다 찐들아! 얘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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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부 다 불러와! 이제부터 니네 한국 땅은 니네 것이다! 네? 빙글빙글 돌아가는 나의 하루. 아유 나빠요. 아유 안 돼요. 다 큰 성인도 엄청 위험하다고요. 어디들 위를 봐. 어때요? 초대왕 해파리다. 도망쳐야 돼. 야! 도망쳐. 인간들이여 불어라! 해파리가 마르네요! 원하는 게 뭐지? 내가 원하는 건 흠! 이 땅이다! 이제 우리 해파리들은 이 한국 땅을 지배할 것이야! 아! 이 해파리가 겨자 소스 찍어 먹어버린다! 입 닥쳐라 나 꼬마! 지금이라도 우리 해팔 왕국에 들어오도록 하여라. 특별히 너네에게도
소스를 만들어주도록 하지. 끌끌끌. 엄마! 감히 우리 딸한테 탁 치라고 해? 못 참겠다! 안 돼요, 그건 너무 위험하다고요! 도망쳐야 돼요! 아저씨, 괜찮 괜찮. 어? 일단 지켜보세요. 오. 저 많은 해파리들이 도망치고 있어! 오. 그러게 제가 두고 보라고 했잖아요. 내 안에, 아니 담요로 말할 것 같으면 슈브 구단이다. 오. 야 엄마 보이세요? 난 슈브 구단이다. 저기 나 아줌마가 해파리 아까 한 방에 컷 해버리던데. 대박! 대박이야! 멋있다! 대박이 어떻게 그렇게 대형 해파리를 잡으실 수 있었나요? 그러니까요, 저 사인 좀 해주세요. 아유, 뭐 이런 걸로 사인까지요. 에헴, 우리 엄마가 좀 대단하긴 하죠. 우리 엄마 사인 팝니다. 장당 2만원. 40분 있네요. 70분 있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아유 여러분, 별거 아니었어요. 그냥 뭐 파리 잡는 느낌? 뭐 그런 느낌? 해파리 멋있어. 여자 줄여서 해잡녀 사인 된다. 네, 여기 있습니다. 아싸, 해잡녀 사인. 해변에 나타난 해파리 떼와 대왕 해파리를 잡은 잉여마을의 담요 씨에게 나라에서 표창장을 내리기로 결정했습니다. 우와 대박! 엄마 표창장 받았어요? 아유 정말 별거 아니었는데 말이야. 약간 몸풀기도 안 되는 수준? 오, 근데 오늘 저녁은 뭐예요? 아 오늘 저녁 아주 특별식이야. 이건... 해파리? 아, 해파리를 잡고 동네 사람들이 고맙다고 먹을 수 있는 해파리 냉채를 잔뜩 선물해줬지 뭐야. 먹어도 되는 거예요? 이건 먹어도 되는 거야. 해파리는 아주 위험하지만 이렇게 요리를 해먹을 수 있는 해파리도 있단다. 그냥 생으로는 절대 못 먹고 위험하니까. 한번 먹어봐야겠어요. 완전 국수같이 생겼어. 한번 먹어볼게요. 어? 맛없어. 나도 맛없어요. 애들은 가라. 이건 어른의 맛이지. 내가 한번 먹어볼게. 맛있다. 여보 덕분에 해파리를 잔뜩 먹을 수 있게 됐어. 아 그래요? 그럼 더 먹어요. 근데 여보, 응? 이 해파리는 독이 안 빠진 것 같은데. 아예 그럴 리가 없어요. 긴급 뉴스입니다. 이상 기후로 우리나라의 바다에 상어떼가 출몰했다는 소식입니다. 해변가에 절대로 접근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특히 상어 중 대형 상어가 등장했다고 합니다. 뭐니? 캐비어, 상어, 치느러미! 상어도 먹을 수 있는 건가? 뭐? 상어가 얼마나 비싼 놈인데? 여보! 잡아가자! 그래, 지금 당장 출발하자! 그래, 이런 맛없는 해파리 먹지 말고 상어 먹으러 가자고, 상어! 가자! 그래, 상어 우리 한번 먹으러 가자! 맛있네, 상어, 맛있네. 엄마가 상어 사냥해줄게! 리아야, 가자! 어? 상어 상어 아기 상어 뚜뚜루뚜루 귀여운 뚜뚜루뚜루 바다에 뚜뚜루뚜루 아기 상어. 어 네 알겠어. 엄마 상어 뚜루루뚜루. 엄마 상어 뚜루루.
끝. 서브 동생님, 교우님, 기수님, 메테오님, 사코님, 엘라님, 성경님, 규소리님, 우재미신님, 동해님, 일진지풍님, 대영님, 우후님, 비정님, 용섭님, 아름님, 지환님, 문채님, 고질라님, 기영둥이님, 수정님, 승지세리님, 다솜님, 지혜님, 근정님, 마리오님, 변신의 고양이님, 소영님, 킹킹이님, 마르지오님, 황건님, 전국연대님, 다하리님, 정원님, 마시오님, 정민님, 노예님, 태우님, 백현님, 미니코님, 로즈님, 유에드님, 쾌준님, 진아님, 지현님, 리핑님, 선희님, 시우님, 장태팬님, 지은님, 노다사용주님, 이범님, 퍼파님, 우왕님, 정우님.